여기가 몬테도르 제1의 호텔, 친구를 기다리는 여관인가요? 기적의 신사는 정말로 이 호텔 방 안에 있는 걸까요? 내 감이 맞다면 말이지. 기다리기 정말 힘들구나. 정답이 없는 수수께끼는 없어. 제가 한번 해볼래요. 전 선생님의 조수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는 일상이에요.
이건 어떨까? 수수께끼는 결국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건 어떨까? 수수께끼는 결국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틀림없어. 여기다. 들어와라. 아직도 찾지 못한 건가? 이 호텔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건 확실하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으면 만회를 해야지. 수단을 가리지 말고 가면을 가져와라. 알겠나? 알고 있습니다. 황금 정원, 조화의 도시 모두 손에 넣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산이 여기에. 수수께끼 풀이 정도야. 신사에겐 좋은 수수께끼구나.
수수께끼 풀이 정도야. 신사에겐 좋은 수수께끼구나. 이게 마지막 승부다, 레이튼. 이 로프의 어느 부분에서 뛰어야 네 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 서두르지 않으면 네 친구는 죽은 목숨이야. 너무 높아서 힘들겠지. 어떡할 텐가? 자, 이번엔 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 기다리기 정말 힘들구나. 정답이 없는 수수께끼는 없어. 훌륭하군, 레이트.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다니. 그래, 희생 없는 승리 따위 없으니까. 네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역시 눈치챘구나, 허쉬.
눈치챘을 때는 놀랐어. 렌탈. 렌탈? 설마. 이제 복수는 내 것이다. 렌탈 도련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래, 너에겐 안 됐지만 말이지. 네가 나에게 사색한 모든 것을 돌려받으러 왔다. 아슬란트의 보물, 내 가문의 재산, 그리고 나의 안젤라. 헨리, 내가 그동안 느꼈던 고통을 알게 해주마. 렌달 안 돼. 그건 오해야. 렌달 도련님, 오해이십니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 그런데 미안하지만 난 네 설명 따위엔 관심이 없어. 적어도 네가 어디 있었는지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뭐 좋아. 안 될 거 뭐야.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는 쓸모가 없잖아. 내가 처음 아크바다인의 유적을 탐험한 건 18년 전쯤이야. 그 비밀을 완전히 파헤치려는 찰나 유적의 교활한 함정에 빠져 그 희생자가 되곤 말았지. 깊은 협곡에 빠져 죽을 뻔했어. 그런데 운명이었는지 지하 하천에 빠져 목숨을 건졌어. 난 급류에 휩쓸려 외딴 마을까지 떠내려갔어. 그런 나를 마을 사람들이 간호해줬고. 건강은 회복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건 얘기할 수가 없었어. 기억이 나는 게 없었거든. 기억을 잃으셨던 겁니까? 난 그 마을에서 일하면서 기억을 되찾으려고 애썼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어. 결국 난 내 과거의 삶을 되찾는 걸 포기했지.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온 거야. 네 과거를 알고 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어. 너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간 사람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되찾을 방법도. 그 편지에는 내 삶이 상당히 자세히 쓰여 있었어. 그리고 날 배신한 사람의 이름도 쓰여 있었지. 헨리라고. 그 이름을 읽자마자 누가 내 머릿속을 열쇠로 여는 것 같았어. 모든 기억이 돌아왔지. 내가 가졌던 모든 것과 빼앗긴 모든 것을 말이야.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 너에게 잘못한 이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넌 기적의 신사의 옷을 입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저들이 네 앞에서 벌벌 떨 테니까. 그렇게 정해진 거야. 복수를 하고 빼앗긴 모든 걸 다시 되찾기로. 편지는 계속 왔어. 각각의 편지에는 기적의 신사로서 어떻게 계획을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이 적혀있었지. 내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자 나도 내 자신이 돌아오는 걸 느꼈어. 기적의 신사가 날 되돌려 놓은 거야. 편지라면 선생님 혹시... 그래, 최악의 경우 같구나. 내 슬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하지만 아직도 흘릴 눈물은 남아있지. 잘 봐두도록 해, 헨리. 네가 내 삶을 망쳐놓은 것처럼 내가 네 삶을 망치는 걸. 렌달 도련님, 잠깐만요!